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정창훈 선생님의 한의과학 블로그에 올라온 루푸스 관련 케이스 리포트 논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방, 양방, 협진을 통해서 루푸스 신염을 통합 치료하게 되면 루푸스 신염 환자의 단백뇨를 비롯한 루푸스 재반 증상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의 케이스 리포트 논문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요. 이 논문은 대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된 루푸스에 관련된 코호트 논문입니다. 이 논문 역시 한의사 정창훈 선생님의 한의학 블로그에 소개가 되었었고요. 제가 4년 전에 동영상 강의로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전 이 대만 코호트 연구 논문에서 한약을 복용했던 루푸스 환자분들은 한약을 복용하지 않는 루푸스 환자분들에 비해서 루푸스 신염 발병 위험이 30% 가까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께서 양방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한방 양방 통합의학적 치료를 했을 때 훨씬 더 예후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이 되었던 거죠, 논문에서. 이 연구에서 확인된 루푸스 환자분들에게 주로 처방된 한약이 지황, 목단피 단삼, 자초, 그리고 지백지향원이었죠.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황, 목단피, 단삼, 자초, 지백지향원. 이 한약들은 항산화, 항염증, 면역 조절 효능, 그리고 상피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통해서 루푸스 신염을 호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 논문에서 확인된 바 있었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 논문 리포트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방 양방 통합의학적 치료는 루푸스 신염 환자의 총 단백뇨 양을 호전시켰다. 그래서 이 논문 케이스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루푸스 신염 치료에 있어서 한방 양방 치료가 협진을 통해서 통합의학적 치료로 작용했을 때 한약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55세 전인성 홍반 루푸스 여성 환자분이 이 케이스의 사례인데요. 루푸스 신염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양쪽 하지 부종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양쪽 다리가 많이 부은 상태의 루푸스 환자분, 55세 루푸스 여성분인데, 이 루푸스 여성 환자분의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체크된 단백뇨 양은 1367.9mg이었습니다. 루푸스 신염이 나타난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우는 하지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하지 부종, 즉 다리가 부으신 분들의 경우는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단 루푸스 신염에서 다리가 붓는 분들은 앞으로의 경과 진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루푸스 여성 환자분이 기존에는 양방 치료만 받으시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양방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다리가 붓고 단백뇨가 심해지는 루푸스 신염의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인데요. 기존의 양방 루푸스 치료 약물로서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논문에 55세 루푸스 신염 여성 환자분 경우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루푸스 치료하는 양약만으로는 다리 부종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용으로 다리 부종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점에 이 55세 루푸스 여성 환자분은 한방 치료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하였고요. 루푸스 약물을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백뇨가 줄어들지 않고 다리 부종이 심해지니까 한방 치료라도 추가적으로 받아보고 싶다는 환자분의 요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55세 루푸스 신염 여성 환자분은 7개월 동안 지백지향원, 그리고 계작지모탕, 절영탕 등의 한약 처방을 7개월 동안 복용을 하게 되었고요. 양약만 복용하던 때보다 한약 복용한 이후의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한약 처방을 복용한 이후에 양다리 부종이 현저하게 개선되었고, 한약 복용 후 이렇게 단백뇨 수치가 줄어드는 건데요. 1367.9에서
143.6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 루푸스 여성 환자분의 루푸스 신염 주 증상은 한방 치료를 시작한 시점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방 치료를, 그러니까 한약을 복용한 시점부터 하지 부종과 단백뇨가 호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약을 복용한 시점의 단백뇨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그래프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X축이 날짜고요. Y축이 단백뇨 총량입니다. 24년 총 단백뇨 양인데 1367.9에서 시작해서 143.6까지 줄어드는 한약 복용 이후 나타나는 단백뇨 수치의 호전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이 들어간 시점부터 단백뇨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143까지 내려온 거고요. 그럼 한약을 복용한 이후 이 루푸스 여성 환자분의 다른 증상들은 어떻게 호전되는지 이제 보시죠. 이데마 significantly improved. 양하지 부종이 현저하게 호전되었다. 그리고 종아리에 쥐가 나던 것이 좋아졌고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던 빈뇨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빈뇨 증상이 좋아졌고, 그리고 거품이 동반되던 단백뇨, 소변, 거품이 줄어들었고, constipation improved. 변비가 좋아져서 정상 배변이 이루어졌고요. normal defecation, 정상 배변이 이루어졌고, 수면의 질이 sleep quality improved.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고, 허리 쪽에 이상감각, 추위를 참지 못하는 증상도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이 루푸스 환자분에게는 한약이 투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단백뇨 수치만 줄어든 게 아니고 이게 전신 증상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점은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전신 증상에 광범위하게 효과를 발휘하게 돼서 결국 루푸스 관련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몸의 증상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양방 치료가 하지 못하는 전신 증상을 치료하는 한방 치료만의 특장점입니다. 그럼 루푸스 신염에 어떤 한약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루푸스 신염 증상과 단백뇨를 줄여줄 수 있었던 것인지, 루푸스 신염 효과에 효능을 발휘하는 한약 처방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루푸스 신염과 연관된 네 가지 요인을 살펴보죠. 네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원인,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 부분, 세 번째는 상피세포 손상 부분, 그 다음에 B세포, T세포의 불균형과 염증 반응 기전. 이렇게 루푸스 신염에 관여하는 요인들이 네 가지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루푸스 신염은 결국 염증 반응, 그리고 응고 반응, 그리고 섬유화 과정을 통해서 단백뇨 증상과 사구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한번 보죠. 목단피하고 적작약이 나와 있어요.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요. 목단피 적작약. 그다음에 집익지향원과 생지향은 항산화, 상피세포 손상, 그리고 염증 반응 조절, 면역 조절까지 두루두루 작용하고 있죠. 집익지향원과 지향, 통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절영탕입니다. 절영탕. 절영탕은 단백뇨하고 사구체 고혈압에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작지모탕, 그리고 절영, 목단피, 적작향은 면역 관련, 염증 조절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대만 코호트 연구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루푸스 신염의 중요한 한약 처방 중 하나로 집액지향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상피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 항염증 및 면역 조절 작용까지 루푸스 신염에 가장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집액지향원입니다. 집액지향원에서 핵심적인 약재는 생지향과 함께 이 목단피입니다. 목단피. 목단피의 생리활성 화합물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나타냅니다. 항산화 작용도 발휘하고 있고요. 목단피는 항염증 면역 조절 작용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죠, 목단피가. 그래서 TNF 알파나 NF 카파비나 인터페론 감마 알파에도 작용하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화학적 메신저 전달 물질들에게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단피는 한의학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인데, 어혈을 제거하면 호전되는 인체의 변화 증상들은 이런 양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은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지복리황 같은 어혈을 제거하는 목적의 한약 처방에도 목단피가 들어있다는 점, 그리고 육미장원이나 지백장원, 목단피가 들어간 한약 처방은 항산화 항염증, 상피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면역조절 효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푸스 신염 치료에서는 목단피가 들어간 지백장원이 상피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목단피가 신장의 사구체 조직 현상, 사구체 조직 손상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신장과 사구체 조직을 재생하는 효능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작약이 항산화 작용, 면역 조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물탕에 들어간 것이 적작약이죠. 적작약의 양리학적 효능으로는 일산화 질소 그리고 MDA를 감소시키는데요. 여기서 이 MDA는 말론디알디하이드인데요. 유해한 지질 과산화물 중 하나죠. 그래서 신체 세포의 쇠약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보여주는 생체 지표입니다. 그리고 적작약은 시스테인 리치 프로틴 61 발현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사물탕 역시 적작약의 이런 양리학적 효능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효능이 굳혀야 되는 건데요. 사물탕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사물탕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리고 사물탕에는 적작약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사유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루푸스 신염에는 지백장원과 사물탕을 합방한 사륙탕을 또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루푸스 신염에 폭넓게 작용하는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는 한약 처방이 바로 사륙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단피하고 적작약 조합은 이처럼 사륙탕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항산화 작용, 그리고 면역 조절, 염증 조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단피와 적작약이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사륙탕이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황은 일단 지백지향원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가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황은 루푸스 신염에 광범위하게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황은 굉장히 중요한 약재다, 루푸스에서. 그리고 계작지모탕은 항염증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T세포 활성화를 조절하는 면역 조절 작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계작지모탕은. 그리고 절용탕은 단백뇨 증상과 사구체 고혈압에 효과를 발휘하는데, 절용탕은 이제 이 TNF알파를 그러니까 종양괴사인자의 활성을 낮춰주는 작용도 있고, 신장 결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절용탕은 신장 결석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방광계 질환의 통용방으로 쓸 수 있는데, 절용탕에 들어있는 절용과 택산은 비뇨기계 질환의 염증성 질환에 다용할 수 있는 한약입니다. 그래서 절용탕은 양방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자꾸 재발하는 만성 요로감염 증상에 매우 효과적인 한약 처방이라는 거, 절용과 택산 함유된 절용탕, 그리고 절용에 들어간 절용과 택산은 오룡산하고도 연결되고요. 또 소시오탕과 합방한 실형탕까지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실형탕은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시에 또는 루푸스 신염이나 신장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한약 처방인데요. 절용탕, 즉 절용탕이나 오룡산 역시 실형탕과 함께 신장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루푸스 신염, 스테로이드 복용 중인 루푸스 신염 환자에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약 처방이 바로 이 실형탕 또는 절용탕, 소시오탕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 양방치료만 받던 루푸스 신염 환자분이 한방치료를 병행한 통합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자 단백뇨 수치가 1367에서 143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그리고 다리 부종이 감소했다. 루푸스 신염에 적용한 한약 처방들은 목단피,
적자기약, 지백지향원, 생지황, 계작지모탕, 절영, 절영탕. 이렇게 한약들이 처방이 양리학적으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루푸스 신염의 이네 가지 발병 요인 작용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한약들의 작용 기전까지 이 논문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